치고 나가면서 정말 명성에 걸맞는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다가 네. 불의의 일격을 몇 번 맞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5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빠르게 또 올라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순위가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주한수원이 현재 5위인데 양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은 조금 순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3위부터 6위까지 모두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 천안시, 창원시청, 울산시민, 화성까지는 다 한 경기 안에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은 이제는 목덜미 잡힐 수 있는 경주한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라인업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민축구단인데요. 굉장히 또 3-4-3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3백에는 최경빈, 최윤성, 박동훈, 2선에는 유창균, 심은섭, 전산의 김경훈, 3톱에는 이지훈, 윤병우, 김영호, 소아가 선수가 나섭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이 황정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방 자원들에 대한 조합적인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네. 오늘 역시도 좀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캡틴 황정현이 일단은 벤치에 복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경주한수원입니다. 골키퍼 김태훈이 올 시즌 첫 번째 장갑을 낍니다. 3백에는 황재용, 서영식, 가소련, 2선에는 김민준, 안은산, 김영남, 손경환, 3톱에는 김재민, 김찬희, 남준재 선수가 나섭니다. 자, 경주한 반대로 양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경주한수원이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홈이기 때문에 승점 양보할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경주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어 같은 시간에 또 김포와 김해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패스 연결합니다. 중원에서 지금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좋습니다. 틱! 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가벼운 몸놀림으로 막아냈습니다. 온 것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자, 따라가면서 태클로 지금 공단했습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컵백이 틱! 오! 자,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자, 박스 안에서 골인데요. 넘어졌는데. 자, 걸려 넘어졌습니다. 찍었어요. 자, 페널티 크게 선언됐습니다. 자, 일단은 또 오랜만에 라인업이 올라왔거든요. 자, 안은산 슈팅! 가운데로 꽂아 넣었습니다. 안은산의 선취골. 이제 스코어는 1대 0이 됩니다. 자, 본인이 얻은 페널티 킥을 본인이 정말 전방 가운데는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못 때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힘 있게 밀어 넣습니다. 자, 완벽하게 가운데를 갈랐고요. 자신감 있는 안은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경주한수원의 숙제는 이제 스텝 1은 해결이 됐어요. 경주한수원이 항상 선제골을 넣는 데는 어려움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거든요. 네. 선제골 이후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앞선 두 경기에서 선취골을 기록하고 곧바로 동점골을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지금 자, 뺏었습니다. 반대편 전환 잘 풀어 나왔습니다. 자, 어드밴테이지 선언됐고요.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때리죠요? 네,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교체 투입된 조우진 선수가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확실히 양주시민축구단은 지금 조우진 선수가 아니었네요. 김재민 선수였고요. 네네. 양주시민축구단은 저렇게 전방에서 네. 압박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경주한수원 또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조니치에서 프리킥 올려줍니다. 자,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3백을 쓰던 팀이 4백을 쓰니까 경기력이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 면에서 네. 본인들이 원래 잘하던 플레이가 약간은 좀 어색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늘 3백을 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물론 PK로 한 골 넣고 있는 것은 맞지만 피드골은 사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2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자,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12분 안은산 선수가 직접 얻어낸 PK를 처리하면서 스코어는 1대 0. 경주한수원이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주시민 입장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전반전에 일단 실점 없이 마무리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찬스를 노려봤을 텐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고요. 경주한수원 입장에서는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건 아니지만 네. 안은산 선수의 어떤 PK를 본인이 얻어냈고
본인이 또 넣으면서 어찌 되었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 시민축구단의 반격도 거셌고요. 후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또 있는 황정현 선수고요. 일단 이 서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경주한수원입니다. 지금? 자, 지금 수비에 걸렸어요. 네. 뒤쪽 전산에. 전산에. 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양주시민축구단 후반전 시작하지 않습니다.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줘서 막을 했습니다. 박청효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박청효가 주고 돌아섭니다. 자, 수비 벗겨냈고요. 잘 줬어요. 자 보고 정확하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전산의 선수가 아마 선수 본인도 철렁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패스죠? 좋아요. 골키퍼 방안했습니다. 야 지금 교체로 들어온 임성택 선수가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이 슈팅이 유창균 내줬고요. 찍어줍니다. 자 골키퍼 방안했습니다. 황정희 선수 들어오자마자 뒤 후방에서 지금은 근데 자 충돌이 있었죠. 김여우수와 선수와 김태형 선수의 충돌이었는데요. 큰 부상 아니요. 롱스로인 세컨볼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멀리 날아옵니다. 자 황정현 선수의 복귀 첫 슈팅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 측면 터치가 좀 길었네요. 자 지금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격하게 지금은 항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동훈 선수 자 박동훈 선수에게 레드카드가 나왔나요? 지금은 박동훈 선수의 터치가 좀 길었고 그 네. 과정에서 박동훈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거칠었다는 거죠. 지금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스터드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레드카드가 맞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박동훈 선수가 경기장에서 물러납니다. 박성배 감독이 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장면 가볍게 찍어 올려줬습니다. 세컨볼 떨어졌어요. 왼발 슈팅. 지금 얼굴에 맞았습니다. 지금 얼굴 맞았어요. 자 일단은 경고가 다시 한번 나오나요? 네. 경고를 한 장 받게 되는 것 같같습니다. 정태쿤 선수에게도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이전에 이미 휘슬이 불렸거든요. 유심히 경고를 주는 이유는 휘슬이 먼저 울렸는데 끝까지 슈팅을 맞습니다. 가져갔기 때문에 경고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 롱스로잉으로 롱스로잉입니다. 자, 롱스로잉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유리한 거군요. 뒤쪽!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태용 골키퍼는 손도 못 쓰는 정말 난이도 높은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올리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경주 한수원이에요. 지금 빠져 나옵니다. 박스 안쪽인데 올려줬어요.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정태쿤. 자, 이제 경기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경주 한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앞서서 양주 시민이 보여줬던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 척 하다가 빈틈이 보이니까 손경환 선수가 그냥 빠르게 돌파 이후에 정태쿤 선수 머리 보고 올려주면 저런 거 쉽거든요. 자 이거는 이거거든요. 굉장히 허를 찔렀습니다. 손경환 선수가 이런 재치가 있는 선수인데 앞서서 제가 손경환 선수가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가 더 살아나면은 득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손경환 선수 발끝에서 좋은 패스가 올라오니까 전방 쪽에 있는 높이 있는 자원들 정태쿤 선수 머리에서 바로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창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균! 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김태용 선수가 읽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양주시민축구단의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은 오늘 야심차게 경기를 또 준비해 왔는데 네. 본인들 생각대로 또 경기가 쉽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불이한 사고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박동훈 선수의 퇴장까지 나오면서 경기가 될 듯하면서 역시 오늘도 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반대로 경주 한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난주에 주중 경기를 치르면서 시즌 네. 초반부터 달려왔던 경기 흐름에서 좀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들이 분명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거 오늘 로테이션을 분명히 공격적으로 많이 돌렸고 네. 공격 진영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많이 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겠다는 서부원 감독의 의도였는데 이 과정 속에서 PK 득점과 정태군 선수의 헤더 득점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경주 한수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체력과 승리. 그렇습니다. 자, 경주 한수원은 연패에서 탈출하게 됐고요. 양주시민축구단은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경주 한수원의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병철 해설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